나로 부른 사람 1 더하기 1은 둘이 아니. 네, 지금은 녹음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녹음할 때 뭐 버릇 같은 거 혹시? 아, 버릇이요? 노래하기 전에는 밥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피자도 먹었고요, 오기 전에 부대찌개도 먹었고요, 그리고 일어나서 고기를 또 구워 먹고. 녹음하기 전에는 꼭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네,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포지션이 뭐야? 일단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. 포지션 뭐냐고. 그냥 너 포지션 너 뭐 하냐고 팀에서. 아, 뭐 하냐고 팀에서. 너 뭐 자꾸 다그치지 마. 얘기할 거니까. 댄스 앤 보컬. 그래도 너는 나만큼. 앤 랩. 그리고 지금은 작곡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시원이에 이어서 그리고 비주얼을 좀 맡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운동 좀 맡고 있고. 아, 팀 내에서 운동을 맡고 있어요? 동해 씨는 주로 뭐 해요? 좀 날씨가 좀 좋거나 좀 비 오는 날이면은 좀 출사를 좀 많이 다녀요. 출산을 한다고요? 출사요. 네? 출산. 날씨가 좋으면 출산을 해요? 출사를 좀 나가요. 출사를 나가요. 네, 그리고 카메라 들고. 네네. 그리고 또 주로 어디 가서 찍어요 도대체? 찍었던 중에서 아 여기는 진짜 괜찮았다 의외로. 네. 뭐 그런 데 있어요? 동해, 강릉, 그리고 동해가 동해를 갔어? 네. 제가 동해 너를 정말 오랫동안 봤지만 동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예민해요, 되게. 예, 네, 그러니까 좀 감수성이 예민해요. 그래서 뭔가 좀 기분파라고 해야 되나? 나름 정도 많고, 네, 좀 인간적인 모습이 많죠. 네, 여기 지금 녹음실이고요. 네, 은혁입니다. 언젠가는 지나가겠지. 어찌더럽고 우리 이제 우리들 그저나서 가득한 날가버린 공채. 네이버 스타 캐스트. 네이버 더 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? 아니 어떻게 뭐 저희가 꼭 뭘 더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네. 오래오래 사람들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네.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렇게 활동하고 싶어요. 팀 내 포지션이 뭐예요? 미드필더. 뭐 공격형 미드필더예요? 아니면 수비형이에요? 공격형이죠. 처음엔 춤으로 댄스를 딱 시작을 해서 네. 뭐 랩과 춤을 시작해서 점점 어떤 예능이라든지 네. 영역을 넓히고 네. 그 다음에 또 네. 보컬로 영역도 넓히고 어떤 뭔가 공연 기획에 대한 어떤 영역도 넓히고 네. 여러 가지 진짜 멀티플레이어죠 저는. 멀티플레이어 끝이에요. 아 뭘 끝이에요. 네이버 스타캐스트 지금 더 질문 많잖아요. 주세요. 뭐 디엔이 활동하면서도 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낮에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. 그쵸. 밤에는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? 진짜? 네. 요새는 계속 요 연습실에 있거나 네. 혹은 뭐 방송 스케줄을 하거나 네. 이 두 개가 다인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살고 있네요. 진짜요. 저 정말 요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전 저한테 칭찬해 줄 수 있어요. 은혁 씨에 대한 첫 인상 어땠어요? 은혁에 대한 첫 인상이요? 야. 나는 솔직히 은혁이 첫 인상 봤을 때 그냥 빨리 친해져야겠다. 아야. 그래야 내가 여기서 친해져서 같이 놀아야겠다. 이렇게. 너는
나만큼. 스타캐스트 따라오세요. 네, 넌 나만큼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과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이 노래를 꼭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저희가 뭐 열심히 준비한 노래입니다.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너는 나만큼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